자, C단계 일단 어디 풀 거냐면 우리 그 다각형 C단계 보자. 147페이지, 8페이지, 148페이지. 그때 저번 시간에 내가 몇 개 풀어줬죠, 여기? 1개밖에 안 풀어줬는데. 한 개밖에 안 풀어줬냐? 자, 어디 풀 거냐면 148페이지에 860번 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 유형 풀 때 내가 쓸데없으니까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한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하니? 반쪽에 있는 거. 반쪽에 있는 거 있었지. 외우지 말라고. 그 말도 하지 마. 알았어? 정말 필요 없는 공식이니까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얘네 숙제할 때 썼어, 안 썼어? 양심적으로 얘기해. 썼는데요. 솔직해서 참 착하네, 참. 쓰지 마. 알았어? 필요 없는 공식. 내가 그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절반으로 나눠진다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을 내각, 외각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식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막 푸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해줬었잖아. 기억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를 공식에만 의존해서 풀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 860번 같은 문제를 손을 못 대요. 자, 860번은 봐봐. 차이점 뭔지 알겠냐? 800, 우리가 그 공식은 그림이 이런 구조였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각의 이등분선, 이쪽 각의 이등분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각하고 이 각이 만약에 60도면은 니네가 외운 건 이게 절반이라서 30도라네. 이렇게 외운 거잖아. 그치? 맞죠? 네. 맞죠? 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랑 구조가 다른 게, 자, 각의 이등분선, 내 외곽의 이등분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그 공식이 되는 거였어. 되는 거였는데, 문제가 얘는 구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 공식이 안 돼. 그리고요, 이것도 굳이 만들면 공식이 만들어져요. 아, 이거 말고, 그 860번에 있는 그림 있지? 이것도 공식을 만들 수 있어. 뭐예요? 안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외워서 뭐 하려고? 써야죠. 그 공식도 있어. 있는데 가끔 되게 쓸데없이 공식 많은 문제지만 그것도 써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그림 아니면 쓸 일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응용 문제마다 니네가 공식 다 외울 거야? 이것도 응용 문제잖아. 왜? 얘는 2등분선이고요. 얘는 3등분선이에요. 각을 세 개로 쪼갰잖아. 똑같은 크기로. 그치? 그러면 3등분선일 때, 4등분선일 때, 5등분선일 때 일일이 다 외울 거니? 아니야. 그래서 필요가 없는 공식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 내가 이거 공식 말고 공식 빼고 설명해줬던 그 내각 외각 성질 써가지고 풀었던 방식대로 똑같이 풀어요. 자, 한번 해보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3등분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자. 이쪽도 3등분선이야. 자, 해서 각의 크기를, 자, 여기가 각각 3등분 되어 있고 여기가 각각 3등분 되어 있어. 그쵸? 자, 기준이 되는 삼각형은 물론, 자, 애초에 삼각형은 요거 하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각도가 가운데에 생기는 삼각형, 여기가 50도라고 적어져 있네. 그리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래. X랑 Y 구하래. 자, 해보자. 삼각형의 내각 외각, 자, 내각 외각 성질 내가 줄여서 공식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뭔지는 니네가 뭐를 떠올려야 돼?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내각 두 개 더한 게 외각과 같다. 요거 기억하지? 기억하죠? 이거 줄여서 내가 그냥 내외각 공식이라고 할 거야, 삼각형의. 내각 외각 공식. 자,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내각 외각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의 내각이 X랑 이거 뭐야 대 A야? 3A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X 더하기 3A가 이쪽 내각의 외곽의 크기인 3B와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게 뭘, 이것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가운데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각이 50도하고 이번에 3A가 아니라 2A죠? 그러면 50 더하기 2A가, 자, 그것의 외곽, 자, 헷갈릴까봐 색칠곡은 그냥 하자. 가운데 삼각형. 자, 이거 기준으로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곽은 2B지, 2B. 2B니까 얘가 2B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삼각형. 이 삼각형 입장에서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찬가지로 주황색 삼각형 입장에서의 내각이 y하고 a잖아. 그래서 y 더하기 a, 두 내각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과 같다. 이번엔 외곽이 좀 b죠. 그래서 b 이렇게 돼서 이번엔 식이 세 개야. 삼각형이 세 개라서 식이 세 개인 거야. 얘는 삼각형이 두 개라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그 두 개의 식을 적절히 묶어가지고 풀어서 y를 x를 찾아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세 개를 적절하게 혼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봐봐. 이거 두 개 봐봐. 등식의 성질 써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 천천히 할게. 요식에다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식 한 번 더 쓸게. 50 더하기 2a는 2b는 그대로 냅두고 아래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했더니 자, 2y 더하기 2a가 2b 이렇게 되죠. 자,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 한번 비교해 볼래? 위에 있는 식 2a, 아래 있는 식 2a, 위에 있는 식 2b, 아래 있는 식 2b. 자, 그러면 모양이 어때? 똑같아졌지. 어떻게 돼야 돼? 50하고 2y하고 두 개가 똑같아져요. 자, 그래서 2y는 50이기 때문에 y는 25도라고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라. 삼각형이 세 개라서 분명한 놓치면 놓칠 수도 있는데 난 이건 지금 외웠다 라면은 노란색 삼각형 없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래. 노란색 삼각형 없어. 그러면 파란색하고 주황색 삼각형 관계가 저 그림하고 똑같지 않냐? 이해되냐? 보이냐? 노란색 없다고 생각하면. 노란색 없다고 생각하면. 왜? 파란색 삼각형에서의 내각이 이동근선이고 파란색 삼각형 입장에서의 외각이 이동근선이고 그걸로 만들어진 게 주황색 삼각형이야. 그래서 y가 절반돼가지고 25도 된 거야. 물론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자, 그럼 x는 어떻게 구할까요? x야말로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얘랑 얘랑 식을 적당히 정리해가지고 지금 y가 25라고 찾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거 지울게요. 이번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식하고 한번 만들어볼까? 내가 이거랑 이거랑 식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아래 식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2를 했지? 그럼 이번에는 곱하기 몇을 하냐면, 이거 지울게요. 자, 3a, 3b고 a하고 b야. 그럼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은 첫 번째 식하고 모양 똑같아지겠네? 이번엔 양변에다가 3을 곱해. 그러면, 자, 밑에다가 쓸게. x 더하기 3a는 3b라는 건 맨 첫 번째 식이고, 세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했어. 그럼 3, y. 해볼까? 3y. 더하기 3a는 3b. 자, 그럼 어떻게 됐어? 똑같이 한번 해볼게. 3a 똑같고 3b 똑같고 그치? 똑같지? 자, 그럼 뭐랑 똑같아야 돼? x랑 3y하고 똑같아야 돼. 자, x는 3y랑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 y가 25도라는 사실을 계산했잖아 얘들아. 그럼 집어넣어서 몇 도야? 75도가 되는 거야. 공식 알고 싶냐? 어? 절반 1.5배. 자신 있으면 외워보던가. 덕민아, 자신 있으면. 난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2배, 3배 하면 돼. 그것도 공식이에요.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할 거야. 필요 없으니까. 이러지 마. 알았죠? 이 그림 아니면 쓸 데가 없다니까. 자, 그럼 다 구했지? 그럼 x 더하기 y니까 몇 도예요? 100도죠, 100도. 답은. 됐습니까? 자, 이 풀이가 훨씬 중요한 거다. 알겠죠? 공식 절대로 외우지 마.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순서를 내 맘대로 그냥 풀 건데 870번. 자, 이거는 좀 생각하고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자, 니네 앞에 B단계 유형 때 이런 그림 풀었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의 합을 다 구하세요. 이거 아니 G, G, H. 어? F 다음에 G 다음에 H 아니냐? 그래서 A부터 H까지 더한 걸 다 구하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 어떻게 했어? 교도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C 더하기 D가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각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었었지. 기억하죠? 이 버전이 중요했는데 이 그림은 좀 달라 모양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비슷해 보이는데 안에 왼 또 오각형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각이 A, B, C, D, E, F, G, A, H, I. 자, 이렇게까지 있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다 더한 거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고도선 어디다 그리고 싶냐? 여기다가 일단 그려야 되겠네. 느낌이. 그렇지. 근데 이것만 갖고 풀기가 곤란한 게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봐. 얘랑 얘랑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안쪽에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얘는 안쪽에 뭐가 있어? 오각형 같이 생긴 게 있어. 그럼 이것처럼 바로 얘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갔다라고 놓고 푸는 게 이 그림에서는 바로 안 되지. 구조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야.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풀어봤는데 이 그림에서의 풀었던 방식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려고 고도선을 안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거를 삼각형 두 개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게끔 얘랑 얘를 또 열어. 이해됐냐? 이해됐냐? 자, 그럼 봐봐. 파란색 고도선을 그려가지고 각 G하고 각 H가 쪼개졌잖아. 생각? 각 G가 두 개, 각 H도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서 잘 들어. 각 G의 일부분, 각 H의 일부분,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랑 똑같아? 요 문제 풀이 방법에 의하면 요거 더하고 요거랑 똑같겠지? 예.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면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전체가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죠? 그럼 몇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잖아. 그럼 현재까지 540도는 알아. 그 540도가 어떻게 된 거야?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만 더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노란색 동그라미 이쪽에 친 것 중에서 주황색 두 개는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쪽 파란색 두 개를 아래로 끄집어 내린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거 다 더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현재까지 노란색 표시한 540도 외에 안 더한 게 뭐를 안 더했어? 보조선으로 인해서 갈라진 이쪽 사각형의 무슨가? 내각의 크기는 안 더한 거야. 요 부분만 내려다 쓴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 360도를 더하면 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두 개 더하면 몇 도예요? 900도냐? 그래서 400이나 900도. 응용 문제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과거에 풀었던 거 이용을 푼 거야. 과거에 이렇게 한다는 걸 이미 학습을 한번 했잖아. 근데 그 학습에서 지식을 좀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조선을, 파란색 고조선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줘서 접근을 한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900도 됐고. 자, 그 다음에 871번 할 거야. 요거는 잠깐 풀어볼래? 시간 줄게. 871번이요. 잠깐 해보세요. 자, 봐봐. 문제에 주어진 도형이 위에 있는 건 정삼각형이고 아래에 있는 건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자, 봐봐. 일단 길이가 같은 걸 좀 표시해보면, 자, 아이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그럼 일단 풀기 전에 니네가 찾아야 되는 게 있어. 이 그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 말고 이 그림상에서 꼭 보이는 게 그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랄까요? 2등변. 그렇죠. 2등변이지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요거를 일단 찾아야 돼. 자, 그럼 각도를 하나씩 계산해 보면은, 자, 그냥 다 구해보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몇 도? 90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몇 도? 60. 60도.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지? 내가 어디랑 어디랑 각이 같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각이 크기가 똑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150도니까 이거랑 이거 계산하려면 몇 도씩 나눠 가나요? 15도씩이죠? 그렇죠. 15도씩이야.
자, 그럼 다 부하지 않았냐? 네. 왜요? 자, 내내각 성질이 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이 삼각형 보세요. X가 파란의 삼각형 입장에서 무슨 각이에요? 외각이죠. 그럼 이게 뭐랑 뭐 더한 거랑 같아?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을 더한 거가 이거랑 똑같아야 되지. 맞지? 그럼 다 나왔지? 그럼 X는 몇 도야? 15도 더하기 69도. 그래서 75도가 되는 거. 얼마나 좋냐, 이 공식. 알겠냐?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야. 오늘 알겠어요? 따뜻하게 하지 말고. 그림에다가 이 표시 잘해놔. 그래서, 자, 이 문제 풀 때 니네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라고? 뭐라고? 파란색 삼각형, 파란색이래. 이쪽에 노란색 뒤꿈치 삼각형이 이등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찾아내요. 이것만 찾으면 금방 편하게 풀죠. 안 그러면 각을 다고 해야 돼. 좀 힘들어. 계산하기. 알겠지?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나머지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각도와 합동 시간기로 넘어가야 돼. 거기 내가 거의 앞으로 된 것 같거든. 하나도 안 해줬지? 네. 깨끗하죠? 어, 여기 몇 개 풀자. 어차피 숙제니까. 어? 안 풀어주지 않았어? 네. 자, 뭐 할 거냐면, 니네 오늘 시험 보니까 합동인 건 잘 찾는데 무슨 합동인지 못 찾는 것 같아. 그래서 조건 찾는 문제 한번 해보자. 6, 7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699는 누가 봐도 360도 아닌가요? 뭐가요? 699요. 699? 네, 진짜. 뭐예요, 이거는? 699? 네. 이게 시행이에요? 너무 어쩔 수 없는 360도. 넓잖아, 이거 넓이. 넓이야, 넓이. 아. 각도가 아세요? 아, 그렇군. 예. 자, 잠깐 풀어봐. 697번. 그림 그릴 동안 잠깐 해봐봐. 2번. 몇 번이야? 697. 어, 2번 맞네, 진짜. 2번 맞아? 네, 2번 맞아요. 2번 아니에요? 이건 잘 풀고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다 틀려? 어, 10번 문제 맞았어. 아, 저. 읽지 말라고. 아, 진짜 이거 맞아요, 2번. 이번 맞죠? 맞아. 자, 일단 내가 합동인 것 찾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숙제하지 마. 감사합니다. 집에서 해. 숙제에서 학원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어, 하지 마. 밀린 거나 있나 찾아보고 밀린 거나 해. 너 있지 않냐? 밀린 거 없는데. 없다고요? 너 빠진 날 못 하고 있잖아. 다행이요. 안 했다고요? 아, 안 했는데. 그런 거나 있나 찾아봐. 잘 돼 있어요? 네. 자, 봐봐. PA랑 PD랑 같을 때 합동인 삼각형과 그때 사용된 합동 조건을 말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니네가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니네가 아는 거에 따르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지? 네. 맞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이야. 자, 그럼 일단 니네가 같아보여, 합동인 것처럼 찾아본 게 일단 이거냐? 네. 이거랑 이거 모양이 같아보였잖아. 그러면 심증만 같지 말고 확실하게 같은지 합동인지를 조건을 찾아내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일단 밑에 자리 많죠? 내가 또 서술형처럼 써드릴 테니까 잘 써놔. 자, 일단 느낌은 삼각형 PAB하고 PAB하고 근데 이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삼각형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 다른 건 합동인 게 안 보여? 네. 그래요? 자, 삼각형. 근데 이게 보기가 있어서 좀 니네가 찾기 쉬웠을 거야. PAB랑 PDC구나. 이게 무슨 합동일까를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러면 꼭지. 자, 일단 어떻게 됐냐면 노란색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PAB 삼각형에서 선분 AB하고 선분 DC하고 길이가 똑같아. 자, 이게 왜 그래?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B하고 DC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꼭 대응하는 합동이라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CD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S 하나 찾은 거죠?
두 번째, 또 길이가 같은 게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PA랑 PD랑 길이가 똑같다고 조건에 있지? PA랑 PD랑. 자, 이거는 그냥 조건에 의해서 같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S 찾았지? SAS 아니면 SSS네? 그치? 자, 근데 SSS가 되려면 PB랑 PC랑 같아야 돼요. 근데 현재 그림상에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왜 같은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왼쪽 삼각형에서 AB랑 PA 사이에 끼인 각이 요놈이에요. 요놈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에서 DC하고 PD하고 끼인 각이 요놈이에요. 주황색 표시한 게 같을까? 그래서 SAS로 방향을 좀 선회해 본 거지. 했는데 각이 같을까? 같죠.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고 위에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각의 크기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더한 것도 같아야 되겠죠? 참 요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각 여기가 좀 길어. 각 PAD와 각 PDA가 각의 크기가 같아. 왜? 이등변이라서. 그리고 또 뭐가 같아? 각 BAD. 잘 듣고 써. 니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각 CDA. 자, 이거 몇 도야? 90도야. 이유가 뭐예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각이 뭐가 같아진다고? 따라서. 자, 두 개를 더한 각 PAD와 각 BAD는 자, 뭐 뜨냐? 각 PAB지? 각 PAB. 그리고 각 DA죠? DA와 각 CDA는 각 몇 도? PDC구나. PDC. 이게 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자, 따라서 무슨 합동이야? 끼인 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SAS 합동인 거 2번이 딱 되는 거 알겠죠? 자, 그 299번 한번 해보자. 아까 번호가 말한 거 요거 하고 끝낼게요. 자, 그림 그릴 동안 잠깐 해보시오. 뭐야, 이거랑 물어.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니네들한테 기사. 뭐 프린트도 주고 공지사항 같은 거 과제가 만약에 있으면 과제물도 주고 남자 선생님 어디 의사? 그건 내가 니네 와서 잘 모르죠. 니네 집에 가둘 거야. 문제 풀라고 했는데. 아, 네 모르겠어요. 고민 좀 해보라고. 아니 진짜 고민 있어요. 고민 해봤습니다. 사각형 이거 하면 근데 이게 안 돼요. 야, 합동이면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아서 면적이 같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저 현재 그림에서 AD하고 합동인 거 같은 거 찾아볼래? 모양 똑같아 보이는 삼각형. ADF랑 FB. 그렇지, 그게 같아 보이지? 그러면 네. 합동인지 또 찾아보자고. 무슨 합동일까? ADF하고 삼각형. 자, 만약에 두 개가 합동이면 대응각이 어떻게 되냐면, ECF가 돼요. 합동인지 한번 찾아보자. 문제 조건에서 자 이번에 꼭 퀴즈 많습니다. 거기 여기에다가
자, 선분 AF하고 선분 EF하고 자, 길이가 같다는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같을까를 찾아봤을 때 잘 들어. 무조건 SES는 아니란 말이야. 잘 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두 쌍의 대화의 변이 보여가지고 SSS 아니면 SAS라고 둘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길이가 같은 게 얘 정사, 얘 직사각형이 아니라고요. 사다리 꼴이라고요. 자, 그래서 길이가 같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끝 각이 크기 같은지를 찾아보는데 잘 봐. 이거랑 이거랑 각이 크기 같냐? 네. 왜요? 막 억지 각이지. 그래. 각 써봐. 각 DFA. 각 CFE가 각이 같아. 왜요? 막 꼭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각의 크기 같냐? 두 합에서 두 개 각의 크기 같냐? 아니요. 아, 네, 같아요. 왜 같을까요? 내가 아까 무슨 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했죠? 사다리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다고. 그치. 그럼 평행하면 동의가 먹각 쓴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네. 그러면 주황색으로 표시한 두 각은 무슨 각각이에요? 각. 먹각이죠. 그래. 그래서 각 DAF와 각 CEF가 무슨 각이야? 먹각으로 크기가 각. 네. 그럼 AS. 자, 그래서 AS, AF. 자, 그러면 합동이면은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고 면적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합동이면은 니네가 앞으로 면적 관련된 거 할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 자, 결국엔 얘랑 얘랑 합동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가위로 여기를 잘라. 아, 그치.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이거 획 돌려가지고 아래 여기다 붙여. 그러면 주황색 뒤끝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커다란 직각 삼각형 하나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이 그냥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의 면적하고 똑같아야 돼.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6이고 높이가 3이고 그래서 답이 얼마? 9예요. 센티미터 단위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줘야죠. 그냥 높이지? 됐죠? 자, 고생하셨고. 자, 금요일날 수강인거 잘 기억하시고 숙제 잘 해오시고. 그럼요. 수요일에 해주지 마요. 아니, 다음 주 수요일에.